남해용왕후연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. 이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 토끼간이 제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허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 하기를 난감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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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토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놈의 간을 어찌 구하나 말이오 난감하네 혼실소 병에 실소 몇을 두실소 세상에 나가기 더욱 더 실소 어찌 저 험한 세상 간단 말이오 아이고 불쌍한 내 신세야 난감하네 어찌었던 일이 하여 별주부 세상에 나왔으니 정신없이 토끼를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 저 멀리 보는 옷 토끼는 쫑끗이고 방끝 아 저놈이 바로 토끼였다 이에 별주부가 허는 말이 아이고 토선생 정말 반갑소 나는 용궁서 온 별주부예요 용왕님께서 큰상 주신다거니 짜짜짜짜짜짜짜짜짜 용궁 갑시다 거리에 산에 집이 넘쳐나고 건물은 모두 황금으로 지었고 게다가 벼슬까지 하실 것이니 아 용궁 가서 부귀영화 누립시다 이에 토끼가 허는 말이